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 불교가 현직 대통령 부부와 처음으로 신년 대법회를 함께하며 위기의 시대 세계일화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경주 남산 11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와 우리 명상의 세계화를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6.4m 길이의 떡 케이크가 잘라지자 환호성 속에 새해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내외가 처음으로 함께한 불교계 신년 대법회는 진우 스님과 대통령 내외가 11곡 부처님 전에 등을 올리며 시작됐습니다. 사부대 중 모두가 두 손을 모아 부처님에게 신년 하례를 올리고 서로서로가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와 불교 리더스 포럼의 공동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 대법회. 화두는 세계 일화였습니다. 전쟁과 기후 위기 등을 공동체 정신 회복으로 풀어나가자고 발언했습니다. 이 모두가 한 이웃이라는 지구 공동체 정신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세계 전체가 한 송이 꽃이라는 세계 일화 정신의 회복만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어 진우 스님은 경주 남산 11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와 함께 지친 현대인들의 고통을 선 명상으로 덜어주겠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명상을 통하여 세계인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선구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두 가지 불사에 우리 정부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서 일심으로 원력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신년 대법회의 처음과 끝은 천태종 총무원장 무언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맡아 불교의 가르침 속에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통과 갈등 속에서 안녕과 평화를 찾는 한국 불교의 정통이 오늘의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혜로운 이들이 결집하게 하옵시고 불교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게 하옵소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의 축원으로 장엄함을 더한 신년 대법회. 우리 사회 상생과 화합을 위한 불자들의 다짐으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상생과 화합을 통해서 경쟁으로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 지수를 낮추고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신냉전과 경기 침체의 우려감 속에 봉행된 신년 대법회는 우리 사회 세계일화의 가치를 일깨워줬습니다. 강남 코엑스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